개운하고 눈을 맑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호에 맞게 꿀을 타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오미자 과일 화채를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오미자 50g과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제철 과일과 찹쌀 경단을 준비하세요. 깨끗하게 씻은 오미자를 찬물 1리터에 넣고 하룻밤 정도 우려냅니다. 우려낸 오미자 물은 체에 걸러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합니다. 화채에 넣을 제철 과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하는데요. 참외, 복숭아, 수박은 모두 수분이 많아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오미자 우린 물에 꿀을 넣어 단맛을 조절하고 잘라둔 과일과 경단을 넣어주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콤달콤한 오미자 과일 화채 완성입니다. 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음료 수박 주스. 먼저 수박과 얼음을 준비한 뒤 수박은 믹서에 들어갈 정도로 큼직하게 잘라주고 냉동실에 넣어 얼려주세요. 이렇게 얼려주면 음료의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 좋습니다. 얼려둔 수박에 얼음과 꿀, 레몬즙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수박은 수분량이 95%나 되어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시트롤린도 많이 들어있어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게 카페인 걱정 없는 건강 음료 즐겨보세요. 네, 여름철 건강 음료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이 카페인이 건강에 좋은 효과도 많지만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는 단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하나 식품에 따져보면 카페인 함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세 종류 이렇게 섞어서 먹다 보면 쉽게 기준량을 초과하기 네. 때문이죠. 오늘부터는 아이들 간식 잘 챙겨서 카페인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규남 교수님. 네. 오늘 제목이 약일까 독일까였죠. 적당히 드시면 약이고 많이 드시면 독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 아주 안전한 범위 내에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름에 타수 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목이 마르시면요 조금 타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시기 전에 중간중간에 꼭 수분 섭취, 미네랄 섭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은 열대야 잘 버티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요. 커피 한 잔에 초콜릿 몇 조각을 양을 정해놓고 네네. 생각날 때마다 아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념하시고요.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스트레스 적당량을 받아요. 잘 섭취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1년 365일 주부들과 동고동락하는 주방기구 식칼. 더 쉽게 깎고 썰고 다지는 방법은 없을까? 주부들에게는 늘 숙제인데요. 내일 이 시간 식칼의 선택법부터 보관 관리 방법은 물론 쉽고 매끈하게 깎고 썰고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